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의 강유람입니다. 과제로 냈던 버스 및 지하철 이용 상황에서의 대화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퀘어에 가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Do you go?를 빈칸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는 기사님께 하는 학생 버스 요금이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How much is the fare? 혹은 What is the bus fare? 를 빈칸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에서는 기사님이 물론이죠. 알려줄게요. 라고 답을 하고 있으므로 여행객이 거기에 도착하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Could you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대화, 몇 호선이 그 궁전에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빈칸에는 which line goes? 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화에서는 여행객이 저 센트럴파크에 가려고 해서 환승을 해야 하는데요. 다음에 빈칸이 있고 이에 대해 타 탑승객이 다섯 번째 정거장에서요. 여기로부터 네 번째 정거장에서요. 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어디서 환승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At which stop 혹은 station should I transfer?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와 함께 택시를 타는데 필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탑승 전에 쓰이는 몇 가지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키워드들을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도착하다, get, 내외로 in, 걸리다, take, 앞에 in front of, 열다, open, 돕다, help, 놓다, put. 제가 문장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그 뜻을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will get there in 5 minutes. 택시기사님이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거기에 도착하겠습니다. 5분 내외에 도착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5분 후 도착입니다. I will get there in 5 minutes. 다음 표현입니다. It will take about 10 minutes to get there. 역시 기사님이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걸릴 것입니다. About 약 10분 정도 t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는데 1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도착하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It will take about 10 minutes to get there. 다음 문장. I am in front of Grand Hotel. 이 표현은 기사님이 탑승객을 찾기 위해 전화했을 때 탑승객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 지금 그랜드 호텔 앞에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저 지금 그랜드 호텔 앞에 있어요. I am in front of Grand Hotel. 다음 문장. Please open the trunk. 짐이 많을 때 쓰이는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기사님께 요청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Please open the trunk. 다음 표현입니다. Please help me put this in the trunk.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로토로 트렁크 안에 이것을 트렁크 안에 넣는 거 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탑승 후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이는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where, 어디로 향하는, 가는, to, 얼마나 오래, how long, 걸리다, take, 얼마나 비싼, how much, 요금, fare. 제시되는 문장들의 뜻을 추론해 보세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기사님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ere to? 어디로 향하시나요? 즉, 어디로 갈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기사님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Where to? 다음 표현은 탑승객들을 위한 표현입니다. To Central Station, please.
중앙역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앙역교라고 행선지를 말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Please는 부탁합니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 표현을 정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중앙역, Central Station으로 가주세요. To Central Station, please. 다음 표현,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사님께 질문해 봅시다.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다음 표현. How much will the fare be? 얼마나 많이 들까요? 요금이. 요금이 어느 정도 들까요?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기사님께 질문해 볼까요? 요금 어느 정도 나올까요? How much will the fare be? 다음 표현입니다. Can we get there by 10 a.m? 저희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 by가 까지라는 뜻이므로 오전 10시까지, 즉 오전 10시까지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도착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내릴 때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세우다, stop, stop. 내려주다, drop off, drop off. 얼마나 비싼, how much, how much. 지불하다, pay, pay. 보관하다, 유지하다, keep, keep. 거스름돈, change, change. 돌려주다, give back, give back.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뜻을 추측해 보세요. Can you stop at the crosswalk? 저 횡단보도에서 세워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기사님께 요청해 봅시다. 저 횡단보도에서 세워주실래요? Can you stop at the crosswalk? 다음 표현입니다. Can you drop me off in front of the mall? 저를 내려주실 수 있어요? 저 쇼핑몰 앞에서? 저 쇼핑몰 앞에서 내려주실 수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기사님께 요청해 보겠습니다. 저 쇼핑몰 앞에서 내려주세요. Can you drop me off in front of the mall? 다음 표현. How much is it? 얼마인가요?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질문해 봅시다. 얼마 나왔나요? How much is it? 다음 문장.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제가 지불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되나요? 기사님께 질문해 봅시다. 신용카드로 내도 돼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다음 문장. Keep the change. 거스름돈은 기사님이 챙기세요.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즘 여행 중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많죠? 다음 주에는 저와 함께 차를 렌트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